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무려 2,685억을 기록한 X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 1위는?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가장 높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5위 풀무원 51억 4위 팔도 508억 팔도 하면 저는 비빔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맞아요. 갑자기 또 땡기네요. 3위 삼양 583억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알아주는 라면 맞아요. 제조사죠. 2위 오뚜기 1203억 저는 진짬뽕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네. 좋아하는 거 있나요 혹시? 저 진짬뽕 좋아해요. 그래요? 1위 농심 2685억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 맞아 뭔가 라면 하면 농심이 이렇게 따라서 생각이 나요. 다음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라면 브랜드 순위입니다. 9위 삼양 삼양라면 117억 9,800만원 8위 팔도 비빔면 228억 200만원 7위 농심 안성탕면 230억 1,500만원 6위 농심 너구리 230억 2,500만원 5위 농심 육개장 230억 4,900만원 4위 삼양 불닭볶음면 246억 2,100만원 3위 농심 짜파게티 477억 9,800만원 2위 오뚜기 진라면 478억 1,000만원 1위 농심 신라면 818억 9,000만원 사람들은 라면을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할인점이나 독립 슈퍼 순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좋아하는 라면 있나요? 저는 진라면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짜파게티 맛있죠. 영상 끝나면은 하나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